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준중형의 국민차 아반떼 한 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아반떼 MD 차량이고요.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현대 아반떼 MD M16 GDI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0년 10월 등록에 2011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만 킬로대로 아주 현저히 낮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앞에 보이시는 거와 같이 단순교환, 펜다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하부에 미세누유조차 없는 올 양호 차량입니다. 또 아반떼 하면은 저렴한 수리 금액과 또 장고장 없기로 정말 유명한 차종 중에 하나예요. 이 차량 정말 저렴하게 또 준비하였고요. 가격을 말씀드리면 이 차량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한테 510만원에 준비하였습니다. 또 더군다나 검정 색상이 약간 좀 희귀하긴 해요. 흰 색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반떼 MD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참고하시면 510만원에 이 아반떼 검정 510만원이면 상당히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510만원대 아반떼 MD 차량은 어떠한 컨디션과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면부부터 보시면 선루프는 빠진 모델이고요. 쭉 보시면은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약간의 뭐 살짝 리터치는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라이트를 보시면 지금 우측 라이트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지금 좌측에 조수석 방향에 약간의 손상은 확인이 됩니다. 깨진 건 아닌데 이런 지금 흠집이 조금 나 있는 부분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앞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60% 남아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휠 흠집도 보시면 약간의 휠 흠집 정도 지금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리피터 부분도 보시면은 약간 이쪽에 살짝 흠집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측면부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측면부 보시면 측면부는 대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지금 옆에서 제가 확인을 해봐도 크게 문콕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도장면도 깔끔한 편이에요. 자, 썬팅지도 보시면은 색바램 크게 없이 깔끔하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휠 컨디션 보시면 약간의 생채기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오시면 네, 후방 감지기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기포 현상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네,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후면부 부분 보시면 저 부분을 제외하면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네, 후면부를 보여주고 있네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렁크 공간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크게 뭐 오염됐다거나 짐을 실었던 흔적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네요. 자, 아래 하단부 보시면 709 스페어 타이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수리 흔적 당연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네, 운전석 방향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휠부터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뭐 조수석보다 좋은 컨디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측면부에서 보시면은 측면부들은 대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큰 흠집은 없지만 이쪽에는 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문콕 정도는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리피터 부분 보시면 리피터 이쪽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운전석 휠까지 네, 지금 이러한 지금 외관 컨디션을 모두 확인하셨고 2열 시트를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2열 시트 컨디션은 어떨지 외관은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었지만은 실내 시트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가죽 주름조차 안 가 있는 상태고 제가 후레쉬를 틀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면 네, 가죽 시트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네, 제가 뭐 특별히 찝어드릴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도어 트림도 보시면 도어 트림 쪽도 사용감이 적은 컨디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운전석 시트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게요. 운전석 시트 여기 진짜 해지기가 좋거든요. 찢어지기 좋아요. 근데 그런 부분 없고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습니다. 자, 조수석 시트도 보시면 네, 깔끔한 조수석 시트 확인 가능하시고 네, 간단하게 이렇게 실내 컨디션도 보시면 네, 이 정도의 네,
컨디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셨는데 실내의 옵션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반떼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키는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시동 거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동도 한 번에 너무나도 잘 걸리고 있고 어떠한 경고등은 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반떼 워낙에 유명해요. 정말 장보장 없기로 유명한 차고 수리비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책정된다는 점이 국민차만의 큰 매력이죠. 정확한 키로수는 121,17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천장 컨디션도 보시면 천장에 제가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면은 크게 큰 오염된 부분은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아래 하단부에는 뭐 2채널 블랙박스, 그다음에 대시보드 어떠한 부착물 흔적 없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에는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지금 매립이 되어 있어요. 터치를 해보면 터치도 이상 없이 지금 잘 작동되고 후방 카메라도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디오 컨트롤러들이 있고요. 그 아래 하단부에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운전석, 조수석 각자 개별 설정이 가능한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열의 열선 시트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억스 USB 단자 확인 가능하시고요. 기어 노브 쪽 컨디션을 보시면 요 정도는 실내 컨디션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네. 컵홀더, 콘솔 박스까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모두 확인이 가능하세요. 미션을 제가 한번 변속을 해볼게요. 지금 미션을 변속해봐도 미션 반응 속도도 괜찮고 크게 큰 충격음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토 라이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컨트롤러, 블루투스, 트립 계기판 컨트롤 버튼까지 모두 이 핸들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커버도 지금 씌워져 있는 상태예요. 이 안쪽에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들은 조금 있는 편이네요. 네, 확인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반떼 MD 차량의 옵션까지 모두 보셨는데 내리셔가지고 엔진음까지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네,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엔진 소음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자, 510만원대의 아반떼 MD 차량을 보셨는데 뭐 엔진 소음도 괜찮고 뭐 안에 옵션들도 기본적인 옵션들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자, 하부에 미세누유 한 방울조차 없는 올 양호 차량이고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렴하게 오늘 보여드렸고요.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차량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오셔서 차량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렴하고 좋은 차량으로 선보이는 필승모터스 곽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